서울이라고 제가 작년 그 두 개의 비전을 불가능한 정책적 기반이 그런 말씀도 좀 듣고 업계 사정도 좀 제가 직접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이라고 제가 작년 봄에 목표를 설정한 슬로건을 정했는데 그 두 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배치된 정책들이 매우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. 동행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약자와의 동행입니다. 서울시에서는 거대한 복지 실험이 시작이 됐습니다. 이름하여 이제 안심소득이라는 건데요. 무엇이 달라지는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근로의욕을 자극한다. 이렇게. 두 번째는 신청주의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각지대가 줄어든다. 이거는 저출산 대책입니다. 결혼식부터 도와드리기 시작해서 낳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낳는 분들을, 난임 부부들을 무제한 도와드린다. 이게 이제 정부가 서울시 걸 지금 벤치마킹 해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러는 정책입니다. 서울시가 최근에 육아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좀 더 육아에 편리하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게 나온 거고요.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출산, 양육 환경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느냐. 솔선수범을 서울시가 해야 기업이 벤치마킹한다. 이런 정신으로 이런 걸 하고 있죠. 보시면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죠? 기업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. 이게 지금 뭐 합계 출산율이 0.7, 뭐 0.5까지 내려왔다. 이런 판국이니까요. 하여튼 뭐 티끌모아 태산이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정신으로 어떻게든 민관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. 그런 부탁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중단됐다가 지원이 중단됐다가 밑으로 다시 지원이 시작되고 그 위에가 분홍 부분이 정부에서 도와준 부분.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못 볼수록 많이 지원. 하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챙겨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. 화이팅!